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 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잘 계셨죠? 예. 날이 조금 뭐 꽃샘 추위가 좀 있어서 봄이 아직 완전히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택배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서면 지역을 쭉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면 벚꽃이 지금 꽃몽오리를 뭐 틔운 건 아닌데 벚꽃에 그 꽃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곧 봄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엘니뇨 현상의 막판이 이제 올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때 마지막 끝날 때쯤에 엄청난 엘니뇨로 인한 기후 이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 아무래도 좀 단디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뉴뉴와 폴킴이 부릅니다. 꽃이 피는데 필요한 몇 가지. 늘어가는 screen time 설레이는 next line 신경 쓰여니 생각이 궁금해 주지 않은 안돼 묻고 싶어 are you there 혹시 무슨 일 생긴 건지 집 앞에 홀로 나와곤 일다 가까이 피어난 꽃을 보내 너도 나처럼 누굴 기다리는지 아침에 같아지기 전에 꽃이 피는데 필요한 몇 가지 따스했을 말해질 않는 너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I'm blooming just for you 서둘러 내게 가는 중이야 오늘 하루도 힘들었나 몸은 지치지만 설레어 랄랄라 널 위해 장미도 샀단 말야 깜짝 놀래킬 생각에 난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리네 저 멀리 너인 것 같은데 너의 두 눈이 닿은 그곳에 너도 나처럼 서로를 기다린 건지 바람이 두 뺨을 스치네 꽃이 피는데 필요한 몇 가지 따스했을 말해질 않는 너 Yes I love Yes, I love you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I'm blooming just for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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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꽃이 피는데 필요한 몇 가지 따스한 햇살 마르질 않는 너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I'm blooming just for you 꽃이 피는데 필요한 몇 가지 I'm blooming just for you 그렇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봄이 오기 위해서 기온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이 물러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봄의 기운이 이제 고기압하고 저희들이 이제 고기압 왼쪽이 이제 중국 쪽이 고기압이고 일본 쪽이 저기압입니다. 현재 서고 동저형으로 폭풍이 조금 불었지만 이제 고기압 세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망연한 봄의 날씨를 맞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봄이 왔다는 것은 우리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날이 따뜻하다. 우리 움츠렸던 우리 몸이 기지개를 펴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자연에 있는 모든 대지들도 그리고 생명체들도 또 기지개를 펴는 것이죠. 그런데 13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예.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날인데요. 동일본 지진이라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가 9.1 정도. 지진 그 강도가 9.1은 관측 사상 세계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 세 번째 정도 높은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 지진이 일본, 동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일어났죠. 2만 5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40만 명 이상의 일본 사람들, 그 지역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이주를 했죠.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그때 기억을 해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그 쓰나미, 그 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단 정말 끔찍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원전이 폐쇄가 되었죠. 원전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둬져 있는 그 방사능 물질, 방사선을 현재 일본 정부가 바다에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4차까지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1년 뒤쯤에 올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그때 처음 방사능 물질을 배출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반대를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의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았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전하다. 안전하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북극 빙하가 다 녹으면 열렴 해류, 즉 심층 해류죠. 심층 해류가 염도 양이 떨어지고 물 양이 많아지고 염이 이제 소금이지 않습니까? 소금의 양은 일정한데 물 양이 많아지면 물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북극의 빙하가 녹으니까 덜 차워지겠죠.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물의 부피가 커지고 그다음에 밀도가 커집니다. 작아집니다. 밀도가. 그래서 바다 밑으로 심층 밑으로 가라앉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심층 해류가 점점점 적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열과 그다음에 소금 그 성분을 이렇게 골고루 전 세계적 바다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해류가 멈추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바다 그 심층 해류가 멈추니까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방출한 그 방사능 물질들이 해류를 타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 남쪽부터 우리 동해 쪽으로 흐르는 동해와 서해 쪽으로 흐르는 난류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시오 해류인데요. 난류인데요. 그 난류를 타면 더 가깝게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남해안 쪽으로 아니면 동해 쪽으로 서해 쪽도 갈 수 있습니다. 그쪽에 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더 빨리 그럼 이제 정체가 될 거잖아요. 그죠? 해류가 멈추면 일본 바다에 방출한 그 방사능 물질이 정체가 됩니다.
그 정체는 그루시아 난류 쪽으로 흐르겠죠. 그럼 남쪽으로 가겠죠. 퍼지겠죠. 그 주위를 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 남쪽 바다로 계속 퍼지겠죠. 그 중에 일부는 그루시아 난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난류는 적도에서 북극 쪽으로 움직이는 그 해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죠. 표층 해류입니다. 표층 해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계속 흐를 겁니다. 그건 멀리는 못 가겠죠. 왜냐하면 심층 해류가 스톱을 이제 중지가 되면 이제 그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쪽까지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까지 한반도 남쪽과 남해안과 서해안 동해안까지 이렇게 그 해류는 아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뭐 전문가의 의견도 아닙니다. 제가 추측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살짝 걱정은 됩니다만은 일단은 현재는 우리나라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그런 것만 잘 우리 정부가 잘 차단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먹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음에 정말 우리 국내산까지 우리 바다까지 방사능 물질이 오염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수 있을 때 지역 경제도 좀 살릴 겸 좀 많이 드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일본은 참 뻔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영화 파묘라고 영화 아시죠? 현재 800만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의 8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금 인기입니다.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저희 아들이 보고 와서 정말 좋은 영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영화의가 줄거리는 제가 잘 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보면 거기 극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고은, 최민식 그리고 유해진 씨, 이도연 씨 이렇게 아주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 배우분들이 극중에서 열연하는 그 극중 인물들의 이름이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최민식 씨가 출연 그 분한 그 김상덕 씨 그리고 김고은 씨가 분한 이하림 씨, 유해진 씨가 분한 고영건 씨. 요 분들 모두다. 그리고 참, 이도연 씨가 분한 사람은 윤봉길 씨죠. 윤봉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아닙니까? 1932년 4월 29일입니다. 바로 일왕, 일본의 왕이죠.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죠. 예. 그 윤봉길 의사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김상덕 씨. 이하림 씨, 고영근 씨 모두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특히 이하림 씨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죠. 여성으로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하림 씨는 김구 선생의 비서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사회주의 계열 쪽으로 자기 독립운동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중공군의 일원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남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김일성이가 그 중국에서 온 거기는 조선의용대라고 하거든요. 소속이었는데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또 의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로 왔는데 그 단체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쪽도 못 오고 북쪽도 못 간 거죠.
독립되고 난 다음에 아, 6.25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또 6.25 전쟁 끝나고도 한국에도 못 오고 북한에도 못 갔습니다. 결국 중국의 국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정말 안타까운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지만 예,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더 세라핀이 부릅니다. 스마트. 예, 웃읍시다. 기분이 노래 좀 들어서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묘라는 영화가 결국은 그 극중 배우들의 이름이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것은 일본과의 어떤 뭔가 벌어지는 일본과 관계가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뭐 차량 번호나 이런 것도 뭐 8, 0815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푸는 방법이 이제 여기는 이제 주술이죠.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무당이 놉니다. 샤머니즘은 그 몽골에 있는 한 부족의 이름인 부족의 언어인데요. 샤먼은 그 이제 샤먼이 이제 그 부족의 이름에 놓는 이름인데 그게 주술가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샤먼입니다. 그것을 따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무당이나 신의 어떤 그런 접을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어떤 그 매개체가 바로 무당입니다. 바로 그런 종교, 그렇죠. 원시 종교라고 볼수 있겠죠. 원시 종교가 바로 샤머니즘인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 샤머니즘을 좋아합니다. 우리 점보러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고 정치인들도 꼭 점을 보러 간답니다.
뭐 우리 어떤 대통령은 손에 왕자도 적었던 분도 계시죠. 좀 우픈 현실입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 생활에 이 샤머니즘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샤머니즘이 사실은 조선시대 때 유교였던 성리학. 성리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압을 했거든요. 샤머니즘을 못하게 무당을 굉장히 이제 탄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소위 민중들에게 남아 계속 끈끈하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아프다든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결국은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이 뭐 병원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어디 갈 데가 없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서 심리적인 위안을 갖는 것이죠. 심리적인 위안이도 받으면 조금 더 낫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민중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샤머니즘, 무당을 뭐 긍정적으로, 뭐 나쁘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어릴 때 무당의 딸이나 아들, 자식들은 좀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무당은 귀신을 하고 직접 귀신과 이렇게 접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특히 어린 우리 마음에 봤을 때는 뭐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좀 터부시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무당을 함부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당이 사실은 이 샤머니즘이 몽골 쪽하고 중국 쪽하고 일본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쪽에 이렇게 널리 펴져 있는 원시 종교였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건 있었지만은 그러나 샤머니즘이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원시 종교를 가진 곳은 바로 동북아시아 쪽입니다. 그런데 약간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무당이 남자래요. 남자가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많죠. 그거를 설명하는 전문가들은 입장은 뭐 확실한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대체로 하는 그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성리학 시대 때는 아무래도 남성 우위적인 가부좌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이 자기 사회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고려 시대도 안 그랬습니다. 고려 시대는 나름대로 남자가 좀 대등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남성이 완전 우위였습니다. 그럼 여성이 사회적인 일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 중에서도 굉장히 진취적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도 욕망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억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게 바로 무당이었다. 무당 70년대인가 어떤 교수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당들을 몇십 명을 쭉 찾아다니면서 몇 년간 연구를 하니까 그 무당 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다. 좀 배포가 있다. 기가 세다. 뭐 우리 소위 기가 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배포가 있더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 여성들이 조선시대부터 그때 그 남성에게 억압받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당이 되는 것이죠. 무당이 되면 그렇죠. 점보러 오는 남성 여성들 다 뭐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우위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 뭐 권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면 권력이겠죠. 그래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무당이 이런 샤머니즘이 퇴색되던 시기가 뭐냐면 중앙 권력이 집중될 때, 뭐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보면 신라 시대와 그 고려 시대는 불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어느 정도 이 샤머니즘과 조금 하이를 합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는 완전히 억압을 하죠. 성리학은 조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성을 조금 중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중앙 집권적이 되면 이 샤머니즘 그 무당이 한마디 하면 이 왕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왕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이야. 이렇게 되면 왕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중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흘러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분들은 억압받던 사회적 억압을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똑똑하고 기가 센 이런 여성분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당이 여자분들이 많다. 그리고 남자 무당 중에서도 대체로 여성스러운 게 하죠. 뭐 화장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성적인 말투로 그렇게 정을 또 봐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무당, 이 샤머니즘은 여성 위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파묘에 봐도 김고은 씨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이죠. 거의 모든 그 악기와 싸우는 거기 있는 나쁜 악기와 싸우는 역할을 이 김고은 씨가 합니다. 그 김고은 씨가 분한 이하림 씨가 하죠. 그런 것처럼 여성의 해방구가 바로 그때 당시에 여성의 해방구가 무당이지 않았을까?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전문가들이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뭐 학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또 그럴 수도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파묘는 묘를 판다는 뜻이죠. 묘를 영어 제목이 EXHUMA, 엑스휴마입니다. 엑스휴마 파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내다. 묘를 파낸다 뭐 이런 영화인데요. 파묘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시간 나면 꼭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이제 가족이 우리 딸도 대학을 안 가고 있을 때는 항상 네 명이 항상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혼자 가려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누님도 바쁘고 우리 마누님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안 갑니다. 예. 저는 제 보고 싶은 거 저는 제 혼자. 우리 집사람 자기 또 하고 싶은 거 자기 혼자. 개개인의 어떤 그 자기의 개성이 중요한 시대니까요. 근데 그게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행복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시간 나면 저번에 뭐 서울에 보면 우리 딸이 한번 내려와서 같이 봤는데 이번에 또 우리 딸이 또 한번 내려온다고 하니까 곧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온다 하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보러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영화 파묘 바로 우리 샤머니즘을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뭐 그전에 나왔던 곡성이라는 영화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시간 나시면 꼭 보시면 좋겠다. 꼭 이번 주 추천 영화는 제가 파묘로 정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뜻도 씨의 보물찾기. 지겨워 이 동네 이 놀이터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날은 날 갔지 학교가 끝나고 킥보드 타고 횡단보도만 10개 건넜지 말하기 싫어 언젠가는
지겨워 이 공기 이 집 구석이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TV도 안 켜져 당하기 뭐 그리 좋다 하는 건지 롤러브레이드 타고 나갈래 말하기 싫어 친구한테는 만약 알게 된다면 난 이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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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지금 내 앞에서 습니다. 학원을 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아이들이 가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들 속은 상하죠. 상하죠. 그러나 뭔가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지 않는다. 그나마 안 해. 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때보다 그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정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뭐 실컷 놀고 나면 조금 후유증이 크지요. 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유 한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회사를 안 간다든가 그죠?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니까 막걸리가 마시고 싶어. 그러면 회사 그만두고 그만두는 건 안 되고 안 되지만 뭐 조퇴를 한다든지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또 우리가 새로운 걸 보면 새로운 뭐 아름다운 걸 특히 뭐 아름다운 걸 새롭게 아름다운 걸 봤을 때 신기한 거 이렇게 봤을 때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해안 쪽에서 서해 밤바다의 파란 불빛이 신비로운 절경을 이룬 그런 사진이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떠냐면 바다가 밝게 빛납니다. 서해 바다 어느 쪽인데 한쪽인데 서천군이네요. 서천군 빈 해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바다가 빛나는 모습. 정말 신비롭죠. 요거는 외국 어디죠? 열대 지역 이런 곳 서해나 볼 수 있었던 아주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현상은 바로 야광충이라고 하는 벌레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 야광충은 적조 현상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바다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우리가 아열대 지역이 되고 있죠. 그런 현상과 맞물려서 이런 야광충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흔하게 뭐 완전히 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의 수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만은 그 내면에 숨어 있는 내면 지구 온난화 이 문제. 를 생각한다면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즐길 때는 또 즐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신비로운 광경을 한번 보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서해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요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있는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기한 일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어떤 일이냐면 고독이라고 고독은 우리가 외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고자가 벌레 고자거든요. 배 안에 있는 벌레 뱃속벌레 고자고 독은 나는 우리 독 있죠. 독 우리 몸에 안 좋은 독 예 독입니다. 뱀의 독이라든지 뭐 그런 독이죠. 그래서 뱃속벌레 그러니까 배 속에 배 안에 벌레가 들어갔는데 그 벌레가 독을 내뿜고 있는 것이죠.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는 주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그 정치 이념이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탄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 때인데요. 세종실록에 기록이 사실 남아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그런 괴담인데요. 한길도는 지금의 함경도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함경도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지역에 있는 어떤 남자가 갑자기 토를 막 하던 거랍니다. 토를 막 하더랍니다. 몸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토를 우리 오바이트라고 하죠. 토를 막 했는데 거기에 뱀이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뱀이 몸속에서 뱀이 있었던 것이요. 실제로 우리 현재도 뱀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토픽에 보면 뱀이 몸속에서 뱀알을 이제 먹는다는가 이렇게 했을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뱀이 자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마리가 나왔어요. 세 마리가 뱀이. 그래서 어떤 일인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기 그 한길도에 있던 뭐 사또죠. 사또가 이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샤머니즘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주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주술의 일종이다. 그래서 무당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고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이 잡혔습니다. 고문을 했는데 그 무당들이 실제로 안 했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무당들을 전부 다 옥에다 가두었죠. 범인이 잡힐 때까지 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 둘씩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고 마지막 두 명만 남았습니다. 여자분인데요. 두 명만 남았는데 이 두 명을 풀어주자. 더 이상 범인이 안 잡힌다.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세종한테 상고를 올린 거죠. 상소를 올리는 그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 실제로 뱀이 몸속에서 나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 그만큼 조선 시대에는 샤머니즘을 탄압했다.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 샤머니즘들을 무당들을 소위 말해서 무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정치적 묘락을 꾸며지 않았을까. 뭐 실제적으로 사람 몸에서 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여인이 그림에다가 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 음식에 타서 그 남자한테 먹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그림에 있던 뱀이 몸에서 살아난 거죠.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뱀 세 마리 중에서 두 마리는 마을 주민들이 죽이고 뱀 하나를 개한테 먹이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가 먹고 나서 며칠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하 고독사다. 독을 품은 벌레를 뱃속에 넣어서 죽게 하는 그런 주술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잡아들인 것이죠. 이 고독을 어떻게 하냐면 독 있는 벌레들 있죠. 진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뱀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항아리에 한 곳에 다 모읍니다.
그래서 서로 막 먹고 서로 막 이 막 독끼리 뭐 두꺼비도 독이 있죠. 뭐 서로 막 그 먹고 죽이고 해서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항아리에 가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한 마리를 벌레를 꺼내서 그것을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음식에 탄다는 거죠. 그만큼 잔인한 거죠. 정말 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웬만한 많은 원안들이 거기 그 물론 저 동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득한 그 원안들이 거기에 항아리에 맺혀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그 벌레한테 축적되는 것이죠. 농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주술의 한 방법으로 원한을 그 많은 원한을 내가 없애고 싶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내가 해하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정말 악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고독을 상당히 안 좋은 주술로 파악을 하고 그때 조선시대 그 정부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로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안 가봤으니까 정말 그 그림에 있는 뱀이 살아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정치적 묘수로 사모니 집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우리 주초위양 아시잖아요. 주초위양. 그처럼 일부러 뭐 그런 가짜 뉴스를 옛날에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짜 뉴스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현재는 지금 여러 많은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들 그리고 여러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을 파헤쳐내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판단하면 그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옛날에는 정부의 말이 곧 법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말고 누가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 가짜뉴스에 사람들이 속았죠. 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건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가짜뉴스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다른 세력을 해한다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자기를 정정당당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는 세력으로 인정받고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빨리빨리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투명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괴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괴담을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사실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이 또 다른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독이 될 수 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과 성분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화학적 구조로. 그래서 우리 몸을 면역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일본의 영화 파묘처럼 일본의 또 다른 그런 술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뭐 이건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전혀 사실은 아니 사실을 기반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영화 파묘를 보시면 일본이 정말 우리 명당 자리에 새말뚝을 박았죠. 그건 진짜 실제로 있었습니다. 박았습니다. 새말뚝. 예. 저는 일본이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먼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이 잊혀졌습니다만은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날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의 그런 만행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K씨가 부릅니다. 속는 셈 치고 다시 만나자. 우리 참 많이 도다퉜었지. 혼난 내고 집에 힘들었었지. 그땐 철부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어. 들려오는 소식에 아직 혼자라는데 너의 번호를 누르고 다시 사랑을 하자. 너와 헤어져 보니 별다른 거 하나 없더라. 영화를 봐도 혼자 밥을 먹어도 허전하고 재미 치고 예 다시 만나.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조금 그분이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믿어주는 그는 그것도 필요하죠. 예 너무 매정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속는 셈 치고 다시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예, 바로 2011년 3월 11일 일어났던 일본 동해 동쪽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난 일이죠. 폭파한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속는 셈 치고 또 뭐 또 원전을 또 짓자고요? 원전을 또 짓자고요? 근데 일본 원전도 문제지만 사실 중국도 원전이 대체로 다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 쪽 붙은 데 있죠. 중국의 동쪽이죠. 거기에 거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으로 하잖아요. 이 우라늄이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닷물을 이용할 수밖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냉각 그 열을 식히니까요. 안 식히면 터지잖아요. 그죠? 터지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바닷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서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냉각수가 그 열을 식히고 난 다음에 바닷물을 버린단 말입니다. 바다 쪽으로. 그때 온도가 7.7도 이상 높습니다. 7.2도 정도. 그냥 그 현재 수온보다 7.2도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수면 그 수온을 상승시키는 원인도 되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냉각수의 온도 7.2도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수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바로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열 땅에 우리 땅은 온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있는 열을 가지고 또 발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또 지열인데요. 그런 발전소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그런 일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바로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는 그거를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답니다. 10만 년 동안.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때까지 방사능 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보관하려면 10만 년을 보관해야 된대요. 지금 10만 년을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한 군데 핀란드 쪽에 바로 그런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을 화강암 아시죠? 화강암 단단한 바위입니다. 단단한 돌이죠. 고기를 뚫고 거기다가 보관을 한다고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각이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우리 지구는 지구의 대륙 해양 대륙은 다 움직입니다. 지금 멘털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거리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후쿠시마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거기에 지진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답니다.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내에 2.0 정도의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자, 13년 전에 그 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 일어났던 그 지역과 비슷한 곳에서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든지 아직은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위험성은 아직도 존재한다. 항상 위험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자연의 그 위대한 그 힘을 무시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막 핵발전소를 막 지으면 어떤 지각변동에 의해서 또 다른 후쿠시마 사건이 원전 폭발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잡잡한 마음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능성은 다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하루를 또 잘 뭐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잘 정리하셔야죠. 너무 걱정하는 것도 뭐 저는 뭐 우리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투표를 해서 정말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승기 씨가 부릅니다. 비상.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결했던 어깨를 펴고 날아오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가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